텍스트를 다루는 것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타일이죠. CSS 관점에서 텍스트를 다루는 방법. 우리가 전에 했던 것이 컬러 같은 거였잖아요. 컬러에서 레드도 있고, 레드 외에도, 컬러 외에도 이렇게 클론을 치게 되면 선택 가능한 이런 색상들이 기본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스파이더맨이 색상이 이렇게 바뀌었죠. 아쿠아 마린이라는 색상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살펴봤던 거고, 그 외에도 이거 외에도 다른 옵션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디렉션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디렉션이 이제 RTL은 left, right to left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L to R이 되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는 거고, 반대로 하려고 그러면 R to L 형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들 사이에 어떤 공간도 지정할 수가 있죠. 간격, 그러니까 글자들 사이의 간격은 레터 스페이싱입니다. 스페이싱. 그래서 픽셀 단위로 지정합니다. 5픽셀. 그다음에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 픽셀, 5픽셀 만큼 간격이 생기는 거죠. 그죠? 만약에 10픽셀을 하게 되면 2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워드 스페이싱 죄송합니다. 워드 스페이싱은 단어와 단어들 사이의 간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스파이더맨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다 배트맨까지 하고, 거기다가 뭐 울트라맨까지 하면은 이렇게 간격이 10픽셀 혹은 5픽셀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덴트도 있어요. 인덴트는 들여쓰기죠. 들여쓰기인데,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덴트 텍스트 인덴트죠. 인덴트를 하게 되면 5픽셀만큼 많이 들어갔죠. 너무 작으니까 20픽셀 정도 할게요. 그러면 이 정도 들여쓰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인덴트입니다. 얼라인도 마찬가지. 얼라인도 우리가 쓸 수가 많이 쓰는 건데, 얼라인. 그래서 이때는 픽셀로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라이트, 레프트, 센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레프트는 우리가 방금 했던 왼쪽, 그죠? 그리고 센터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살펴볼까요? 데코레이션은 장식이죠. 데코레이션에서 언더라인하고 밑줄 긋기죠. 그리고 언더라인 외에 라인스로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소선을 말하는 거예요. 지소선 만들어졌죠. 있고 오버라인도 있습니다. 위에다가 쓰이는 거예요. 블링크도 살펴볼까요? 블링크.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들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소문자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폼입니다. 그는 트랜스폼. 그래서 대문자로 다 바꿔주려면 uppercase. 그죠? 그렇지 않고 다 소문자로 하려면 lower case. 그죠? 제일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려고 하면 capitalize. 첫 글자만 대문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프로그래밍 코딩 할 때 흔히 써야 되는 것들이니까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섀도우도 줄 수가 있는데, 텍스트 섀도우도 물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머 수업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좀 알고 있어야지 가능하죠. 그래서 4픽셀, 8픽셀, 블루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음영이 이렇게 예쁘게
생기죠. 그죠?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한번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프로그램으로서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될 정도의 스타일 시트에 관한 지식들입니다.